511쪽 27장입니다. 제발 중용지비 덕야 기치의 훈저 민선이 구인이라. 중자는 북화 불극지명야오 용은 평상야라. 지는 극야오 선은 소야님 언민소차덕이 금이구이람. 정자왈 불편집이 중이오 불역집이 용인인. 중자는 천하지 정도요 용자는 천하지 정민임. 자세 교쇠로 민불흥어 행하야 소유차덕이 구이람. 근데 중용에서도 이 자리가 있었지요. 근데 거기는 능할 능자 한자 더 들어가 있었지요. 근데 여기 논어에서는 중용의 덕을 말한 자리라 하면 중용에서는 도를 말한 자리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공자 말씀에 중용지 위덕이야. 중용의 턱이 된 것이 기치의 혼자. 그 지극하기도 하는 중용의 턱이 최고구나 그 말이에요. 민선이의 부인이라. 백성이 드문 것이 오래되었다. 그 지극한 도를 아는 이도 드물고 그 지극한 도를 실천하는 이도 드물다라 그 말이에요. 중자는 과 불급이 없는 것을 중이라 하고 용은 평사이니까 늘상 우리 도를 닦는다고 한다는 것은 평소에 할 수 있는 걸 닦는 거예요. 그죠? 평소라 하는 것은 내가 눈을 뜨면서부터 감을 때까지 내 눈에 비치는 것 전부 다 평소예요. 그게. 지는 극야오 지자는 극도로 보는 것이고 선은 드물소자지요. 언 민소 차덕이 금리 구이라. 백성들이 이 덕이 적은 것이 지금 이미 오래되었다. 백성들이 중용의 덕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논어에서는 중용지 덕이라 해서 덕을 가지고 말했다 이거예요. 정자왈 불편지위 중이요. 치우치지 않은 것을 중이라 하고 바뀌지 않는 것을 용이라 하니. 아까 무과불급지 명하고 평상이라는 그 말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것이 중이고 바뀌지 않는 것이 용이란 말이지. 그러니 중자는 천하지 정도요.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바른 도고 용은 용이라는 것은 다른 정해진 이치다 이거야. 바뀌지 않으니까 늘 그 쳇바퀴 돌듯이 그 길로 가는 거니까 정해진 이치다 이거야. 자, 세교쇠로 세상의 교육이 쇠퇴한 대로부터 민 불흥어 행하야. 백성들이 행실에 흥기하지 못하여 소유차덕이 이 덕을 가짐이 적음이 구이라. 오래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오래됐다고 했으니 언제적에는 이게 중용의 덕이 있었을까?